그치, 근데 아나킨이 지금 한국에 있잖아. 그러니까 잭 뽐뿌가 오더라고요. 아, 저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철권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뭐 돈 갖고 캐릭터를 왔다 갔다 해? 자본주의야? 오! 그럼 곰빌런이 나설 차례. 바로 곰 가버리자. 레츠고 쿠마! 하나만 올려볼까? 레츠고. 아, 나 지고 왔는데. 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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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개기로! 아쉽네요. 떠퍼, 아, 떠퍼! 와, 들켜 멋있다. 아, 헌팅 잡아야 되는구나. 수영 해버려. 아! 맞나? 갑자기지만 행복하세요? 뭐 어디 떠납니까? 어디 가는 거야 드디어? 님들 철권 접기 전에 의미 있는 거 알려드려요? 랭크 매치 간 다음에 레버 밀어줘. 사람들이 님 계급 빨고 올라가면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일단 만들고 철권 접어. 나도 옛날에 공익 가기 전에 카드 다 줬거든 남들한테. 내 고객급들 다 1단돼 있더라고. 의미가 있는 카드 뿌리기였지. 아, 그러라고 대충 주긴 했지. 달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정도가 있죠. 파란다는 못은 보라다는 다 1단돼 있으니까 어떻게 언제 다시 해 그거를. 요즘 의욕이 없다고? 그럴 땐 여행이라도 가야지. 근데 의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 나도 몰라. 왜 여기 의욕이 없을까? 아, 내 생각에는 의욕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뭐선 연유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닌가? 나는 그렇더라고. 나는 내가 이제 뭘 해야 할 때가 제일 하기 싫어. 뭘 해야 해야 되는데 개귀찮아. 이제 진짜 의욕이 없어져. 생각하고 해서 그래. 무지성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내 생각에 의욕이 없는 애들 특징이 더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머리가 안 좋으면은 의욕을 따질 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나처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재밌다. 철권 재밌다. 운동 재밌다. 오호 아주 좋다. 기분 좋다. 친구 만난다. 헤헤. 버거킹 맛있다. 내 생각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거나 좀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잘 잃거나 에너지를 빨리 소모해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계획적인 사람이 좀 계획적인 건 좋은데 거기에 따라 지칠 수가 있다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안 좋은 것 같아. 왜 그런 말이 있잖아. 생각하기 전에 뭐? 움직여라. 근데 제 케이스예요. 내 주변에 이제 머리 나쁜 애가 있고 머리 좋은 애가 있거든? 머리 나쁜 애가 더 생각 없이 사는데 더 행복해 보이는 느낌이랄까? 뭔 말인지 알아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 아무런 계획과 플랜이 없어. 그냥 근데 더 행복해 보이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내 주변의 애들은 그랬어. I want girl이라고? 저기 이거는 우리 불가능하니까 그냥 마음이 비우세요. 의욕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놀고 싶은 아니면 이성 친구랑 사귀고 싶은. 진짜 순수한 좋은 고민 아니야 사실? 좀 어릴 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되게 건강한 그런 거 아닌가 좀? 나쁜 고민은 아닌 것 같아. 에휴 왜 이렇게 짭노. 대학교 들어간다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아니 안 다녀봤는데 재미없는지 어떻게 알아? 대학교 재밌지 않냐? 아 재밌는 건 아닌데 재미가 없진 않지 않아? 친구 사귀고 있잖아. 첫 번 얘기만 하지 말고 알았지? 친해지기 쉬운 게 스포츠 아니면은 게임이잖아. 뭐 축구해 뭐 이런 거 아니면 롤 괜히 서먹서먹 하면은 괜히 너 롤해? 하면서 뭐 티에 몇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도 갑자기 거기다가 아 난 철권해 나는 폴 하고 있는데 난 푸진이야 허허허허. 이거 나 올리는데 2년 걸렸어.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롤 안 해도 아 나 롤 괜찮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세요.
교양 듣는데 앞자리에서 철권 이야기하고 있어서 은근슬쩍 뛰고 싶었음. 앞자리에서 철권 이야기. 아, 나 어제 막 콤보 영상 봤어. 근데 거기다가 딱 가가지고 톡톡 쳐. 어이 이래. 딱 이렇게 돌아볼 거 아니야? 저는 뱅키셔예요. 저는 쿵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 걸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어, 대학교 1학년 때 나도 좀 분기쯤만 생각해. 나 대학교 1학년 때 철권밖에 안 했어. 철권밖에 안 했어요, 진짜로. 학교 안 가고 철권. 시험지 아무것도 안 쓰고 철권. 분기점이야.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탱이 없지. 저 공부 못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공부를 못했던 게 공부를 왜 하는지 몰라서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철권을 고등학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철권은 항상 재밌었는데 공부는 재미없었던 거지. 공부 안 해도 잡다님 닮으면 스마트하단 소리 들을 듯.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멍청할 것 같다 이런 말은 안 듣거든요. 비교적. 근데 좋은 게 아니야. 차라리 멍청한 게 나은 것 같아. 너 멍청해 보여 이 소리가 난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공부 잘할 것 같다 했다가 사실 못해봐. 아는 게 없어봐. 영어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고 언어도 못해봐. 그러면 이제 오히려 실추 실망이잖아. 근데 멍청해 보여봐. 철권 재밌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를 개잘해. 어, hello guys. 어, I'm playing Tekken right now in Korea 하면서 어, 딱 영어를 잘해봐. 그리고 다시 철권 재밌다. 쿠마 귀엽다. 이래봐. 뭐가 더 멋있냐고. 후자죠. 멍청해 보인다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똑똑해 보인다 진짜 좋은 거 아니야. 부담되잖아. 내가 진짜 스마트 해야 되나? 어, 하면서 좀 안 좋게 보이는 게 좋은 거야. 공대생 느낌이라고? 내가 아 공대 이거 엄청 안 좋아합니다. 나 공대가 이제 기술 과학 이쪽이잖아. 수학 뭐 이런 거. 아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모르겠어. 나는 좀 대신 좀 사회 이런 거 좋아하긴 해. 문과 쪽이요? 철권은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이거 아니 문과 아닐까? 이게 어, 이게 암기잖아. 암기 프레임 암기잖아. 어떤 암기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문과 뭐 역사 외우는 것처럼? 콤보 잘 때리는 것도 글쎄 그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가자! 노 프로모션 디버프 가자! 가서 딱 밟어. 아 쉣 이럴 때만. 아이! 앉아있는데! 아 쉣 아 아. 아. 에라. 모르겠다. 오오오. 아, 콤보. 오, 쉣.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나이스 퍼니쉬. 깽깽. 어 들켜다. 저 들켜야. 깽깽 추가타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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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에 깽깽. 어 들켜야 어떻게 알았대? 아 어떻게 알았어? 오! 오! 하단? 나이스! 렛츠고!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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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대시, 하단. 대시, 가드. 잽, 잽, 잽. 나!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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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퍼니쉬! 나쁘지 않아? 아, 나이스 퍼니쉬. 밥 내놔. 깽깽. 지르게 돼 있어. 질러야 돼. 당신은 오르노포를 쓰고 싶어. 당신은 쓰고 싶어. 커킥을 써야 돼. 안 써? 아. 싸대기를 빡! 어, 레이디아치 감 나왔어.
드라이브를 레드룩. 아. 나이스 퍼니쉬. 나 아파 아파. 파크까지. 이것이 쿠마. 달려버려. 깽깽. 발라당. 좋았어. 지지.